반갑습니다. 가면 연주자입니다. 오늘도 옷을 깔끔하게 잘 입었습니다. 넥타이 하나 매었습니다. 반짝이 넥타이인데 좋죠. 제가 반짝이 넥타이는 거의 매본 적이 없는데 울산의 오카리나 연주자이자 만능 엔터테인먼트인 김천 선생님이 재작년에 마산 적법사에 공연을 하시는데 저를 이렇게 낀가 주시더라고요. 제가 입이 연주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끼어서 가면서 공연용 이제 복장을 좀 마련하려고 반짝이 옷은 없고 그래서 포인트를 주려고 그때 반짝이 넥타이를 처음으로 사봤습니다. 그런데 야, 이 반짝이 넥타이를 한번 매보니까 너무 좋아. 그 후로는 다른 넥타이가 눈에 안 들어와. 완전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백화점에 갔다가 2월 상품전 하기에 또 반짝이 중에서 가장 반짝이가 많이 들어있는 넥타이도 하나 요거 샀습니다. 반짝이 넥타이 한번 매보시면은 다른 넥타이가 눈에 안 들어오실 겁니다. 중독성 엄청납니다. 예. 예, 오늘 연주할 곡은 일본 노래인데 고제를 도는 여행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곡은 일본 TV 애니메이션 하늘의 유실물이라는 그 만화영화죠. 그 엔딩곡으로 사용된 곡인데 곡이 너무 좋습니다. 가사도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시 낭송식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제를 도는 여행. 당신이 언젠가 이야기했던 고제를 나는 찾아왔어. 둘이서 가자고 약속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 고절도는 버스는 달리고 창문에 펼쳐지는 푸른 바다여. 슬픔을 깊숙이 가슴 속에 가라앉히면 이 여행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가자. 기뻐하는 듯한 사람들과 홀로 고제를 여행하는 나는 부서지는 파도의 그 격렬함에 고제를 도는 버스는 달리고 나는 어째서 살아가는 것일까. 슬픔을 깊숙이 가슴 속에 가라앉히면 이 여행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가자. 예, 이런 가사입니다. 고제를 도는 여행. 이 고지 뭐냐면은 이 바다로 쭉 뻗어나간 모양을 한 그 해변가죠. 그죠? 해변에서 해안가에서 바다로 툭 튀어 나간 곳, 예, 그것을 고지라고 합니다. 울산에 유명한 데가 간절곶, 그다음 포항에 호미고지 있죠. 북한에는 장산곶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장산곶은 몽금포 타령의 그 장산곶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몽금포 타령 한 곡장 뽑아볼까요? 한곡 해봅시다. 마이크 조절 잠깐 하고 오겠습니다. 장산곶 마루에 북소리나 하더니 금일도 상봉에 만나보겠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못 부르는 노래 끝까지 하면 재미없죠. 예, 오늘은 고제를 도는 여행 오카리나 알토시로 연주해 보겠습니다.